안녕하세요. 뭐 먹으러 가냐고요? 모르겠네요. 아직 메뉴 안 정했어요. 메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어나고 씻고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너무 졸려가지고 빨리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나오려고. 안양천 가면 밥 사주냐고요? 아니요. 새끈이님이 사주세요. 여름용 마스크 얇은 거 숨쉬기 좋던데 바꾸자고요? 우선 편의점에 600원짜리 무슨 마스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600원짜리 무슨 방수 마스크? 네, 그거 나왔대요. 근데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네. 190원짜리가 있다고요? 190원짜리 마스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중국산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 이거 밥 먹고 들어가기 전에 그거 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최근 맞지? 네. 최근에 인기 있는 그 뭐시기냐 파마첵스? 네. 그거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려고요. 네, 파마첵스. 그거 맛있으려나? 약간 야채 맛 그거 날려나? 야채 과자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지? 파마첵스 술안주용이라고요? 아 진짜요? 술안주용이래요? 일단 그거 하나 사서 먹어보려고요. 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살 빠지고, 오늘 1일차라고 적어놓지 않았나요? 오늘 1일차에요, 1일차.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라도 하려고요. 네. 계속, 나가야지, 나가서 어째 좀 돌아다녀야지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다이어트 선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밥을 하루에 한 끼에다가 바나나랑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하루에 세끼 먹던 거한 끼로 줄이고, 저녁에는 방울토마토로 때우니까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 완전 빈 상태거든요? 빈 상태로 지금. 일단 먼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밥 먹으려고요. 원래도 세끼잘안 먹죠. 보통 두끼 먹는데 세끼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밖에 나와가지고 한 바퀴씩이라도 돌려고요.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게임하고.
오늘은 안양천, 내일은 도덕산, 3일째는 한강.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한 바퀴 딱 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바퀴 딱 돌고, 네, 한 3일째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강까지 한번 나가봐야겠죠? 아니요, 다이어트 미션 없습니다. 미션 좀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미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아눕는 방송 할것 같다고요? 예, 뭐 여기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뭐 그걸로 눕겠습니까? 호흡곤란 방종할 것 같다고요?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 밖에 나오니까 벌써부터 더워. 방금 전에 샤워했는데, 나오기 전에 샤워했거든요? 샤워 쫙 했는데, 벌써 땀 나려고 그래요. 몇 걸음 걸었다고. 큰일이야. 네,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네, 벌써 더워요. 찝찝해요, 찝찝해. 여러분들 아침 메뉴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오케이? 빅맥? 빅맥 너무 칼로리 많이 나가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 그 뭐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오면은 10시 넘을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오면은 10시 넘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매일 나와야지. 이거 아니면은 내 의지 박약으로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방송이라도 켜놓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쳐 잘 것 같아요. 그냥 차 안 친 것 같은데 왜 다이어트 하냐고요? 아, 그래도 이게 보니까 내 뱃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뱃살을 빼야 돼. 뱃살을 뱃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뱃살을 빼야 됩니다. 얼굴은 당연히 살 안 쪘죠. 지금이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되니까 한 11시까지는 돌 거예요. 좀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는 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다들 아침은 드셨나요? 저는 이거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안양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밥 집에 가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나 조금 먹을까? 파마칙스만 사가지고, 파마칙스 사가지고 하나 이렇게 살짝 뜯어가지고 하나 먹어보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을까, 그냥. 아침에 핫도그 먹었다고요? 그렇군요. 핫도그, 아침부터 핫도그? 저는 그럼 아침부터 햄버거를 먹어야 되나?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햄버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떡해. 햄버거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광명시장 가가지고 2,000원짜리 짜장면이나 하나 먹을까? 그냥 아침은 고기긴 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인트하이저 어제 그 뭐냐 어제 하던 거 다 초기화해 버리고 처음부터 할 거야. 처음부터 고쳤습니다. 세인트하이저 어제 플레이하면서 계속 렉이 진짜 버벅버벅 거려가지고 게임이 버벅버벅 거려가지고 좀 보기 힘들었을 텐데 오늘 괜찮을 거예요. 윈도우 XP에서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그것만 머리 싸매고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쳐놨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와, 더워. 와, 엄청 덥다. 밖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드디어 저녁 방송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내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게임 방송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대신에 저녁에 오래 못 해요. 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게 밥을 못 먹으면은 밥을 이제 확 줄일 거잖아요. 밥 못 먹으면 신경이 좀 예민해져 가지고 오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원래 정해진 시간 한 2시까지. 네. 2시에서 3시까지 하고 끊고 자고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또 돌고. 네,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녁 방송 일찍 하고 밤 12시에 끄자고요. 아, 땀 엄청나네. 슈퍼 오늘 야식으로 피자 먹을 예정. 아이, 안 먹어. 예, 군것질 하나도 안 하려고요. 여기 이렇게 탕후루 이런 것도 안 먹을 겁니다. 지금 살짝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돼지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예, 진짜 독하게 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미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뺀다는 얘기죠. 아, 근데 진짜 마스크 쓰니까 여기 땀이 장난이 아니네. 땀 엄청나요. 미쳤습니다. 작년 안양천 걸을 때도 똑같은 말 한 것 같다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때는 이거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고.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갔고. 아, 제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간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지금 안 나가죠. 말은 전국 1등이라고요? 예, 네,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아, 드럽게 덥네. 아, 여기에 무슨 이렇게 다 바뀌었냐?
지금 몇 킬로인지 안 재봤어요. 집에 그 뭐냐 전자 그 무게 재는 거 그게 고장 났어요. 이마트 거 그 노브랜드 전자 체중계인가 그거 샀었는데 그거 망가졌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망가졌어요. 내년에 와면 이제는 다르다. 아, 올해 빼야죠, 올해. 아, 저 그렇게 의지 약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의지 약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오늘 1회차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참고로 저 3년 전인가? 3년 전이지 이제. 3년 전에 두 달 만에 13kg인가 뺐어요. 그때 살 빠진 거 보고 와 진짜 네.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저 만나자마자 사람이 다 달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진짜 독하게 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이 들면 빼기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은행인가? 그렇게 잔뜩 떨어져 있어? 살구야? 은행이야? 그죠? 괜히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아, 그놈의 분명. 제가 보고 재밌으면 해드릴게요. 네. 이제 그만. 막말로 20대 때는 조깅만 조금 해도 살 많이 빠지잖아. 그런가요? 20대 때도 살 빼는 건 쉽지 않았는데. 20대 때도 살 빼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살 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의지가 없으면은 못 빼요. 나이가 한 살이어도 못 뺍니다. 나이가 한 살이든 50살이든 의지가 없으면 못 빼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오늘부터 일 없어가지고 이번 주 회사 쉰다고요? 아, 진짜요? 무급으로 쉰다고요? 왜 갑자기 일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코로나 영향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요? 그렇군요.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뭔가요?
경기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 신청 접수. 이거 저번에 받았던 건가? 돈 엄청 퍼주네. 나라에 돈 없다고, 국가 부채가 얼마라고 그러더니 돈 엄청 퍼주네요. 살구구나, 살구. 뭐가 이렇게 자꾸 잔뜩 떨어져 있나 했네. 비판 발언인가요? 그냥 잔뜩 준다고요. 나라 돈 없다고 하더니. 나라 걷어낸다고 한다더니 돈 준다고 하니까 줄 섰다고요? 그죠? 빌게이츠나, 다른 이제 억만장자들도 돈 준다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올해 초 아무 문재인 만나고 문 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 로또 했는데, 네, 다 꽝이었다고요. 로또가 나쁜 놈이에요. 네. 나 로또 샀다고요? 1등 당첨되게 될게요. 1등 당첨되세요. 아무래도 밥 사 먹지 말고 로또 사라고요? 로또 되지도 않는데 왜 삽니까?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식비 절반으로 옷도 긁어도 몇 개 못 살 거죠? 뜬금없다고? 아니, 다이어트나 하게. 이게 너무 의지가 없어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야겠다 해놓고, 자꾸 안 나가가지고 오늘 드디어 나왔다. 오늘 드디어 스타트 끊었어. 순서리 백폭이라니요. 예, 여러분들, 밥은 이제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을 겁니다. 아침에는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진짜 배고프면은, 방울토마토 주워 먹겠습니다. 세니타이즈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세니타이즈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고, 고쳤습니다. 어제 원래 새벽에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 끄자마자 계속 그거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가지고 결국 고쳤습니다. 이제 잘 나올 거예요. 어제처럼 막 뚝뚝 끊기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게임하면서.
저녁 안 먹으면 당연히 밤에 잘 안, 잠 잘 안 오죠. 저 그래가지고 오늘도 밤, 밤잠 설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와, 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완전 공복이에요. 아, 저 비둘기 맛있겠다, 저거. 와, 비둘기들, 와, 씨. 치킨 먹고 싶네. 와. 뛰어들자고요? 싫은데요? 안 뛰어들 건데요? 여기 잉어킹 있나? 여기 물이 이렇게 없지? 아니, 무슨, 비 왔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 아, 원래 여기 이런데 막 잉어킹 돌아다니거든요? 한 마리도 안 보이네? 다 어디론가 숨었나봐요. 출근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지나다니네. 그 구정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다 한다 해놓고 안 나왔었는데 이제 진짜 네 독하게 하려고요. 일단은 이게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먹는 거 조절 안 하면 똑같아요. 그 먹는 거 이제 참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먹는 거 뛰어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 예, 결국은 이제 밥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매우 고통스럽죠. 다이어트 실패하면 성공하면 여러분들 뭐 먹어야겠습니까? 어이씨, 열받네. 벌써 잠자리 떴네. 잠자리 나왔네요. 그러니까 매미는 왜 안 울지? 뱀이 이제 올 때 됐는데. 안녕하세요. 성공하면 아무것도 좋은 건데요.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걸겠습니다. 왜, 왜 뭘 자꾸 걸라고 하는 거야? 와, 씨. 마스크가 다 젖었어요, 지금. 마스크가 완전히 다 젖었어,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다 젖었습니다. 저쪽으로 갈걸 그랬나? 여기 그냥 지나갈까?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니까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거를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페널티 없어도 페널티 있어도 실패할 수는 실패.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네 간단하게 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바퀴 돌아야지.
간단하게 한 바퀴 돌고 우리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갈까요? 저거 뭐냐? 저기서 막 뭔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뭐지? 물고기인가? 어씨, 뭐야 이거 거미가 달라붙었어. 그런데 핸드폰에 거미 달라붙었어. 잠깐만.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핸드폰에 거미 달라붙었어. 잠깐만요. 여자, 씨.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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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아씨. 스파이더맨 마냥 줄을 갖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막, 네,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 손쪽으로. 네, 쳐냈습니다. 쳐서 떨어뜨렸어요.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왔다, 저기 이렇게 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저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저기 잉어킹이다, 잉어킹.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잉어킹 보이세요? 와, 장난 아닌데, 엄청 큰데? 장난 아니야. 와, 씨. 팔뚝만한데? 팔뚝보다 더 큰데요? 아, 복권 아니에요. 네. 돈 없어요, 돈 없어. 복권 할돈 주시면 제가 한번 긁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돈 아껴야죠. 아, 농구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예. 갑자기 그런 거 하면은, 갑자기 그런 거 하면 죽어요, 하다가. 의지가 싹 빠져버립니다. 오, 깜짝이야. 의지가 싹 빠져버려가지고, 천천히 빌드업 해나가야 돼요. 천천히 빌드업. 물고기들 많네, 여기 오니까. 물고기도 엄청 많이 있네요.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예. 장난 아니네. 까치들이 이렇게 많냐? 살 빼서 뭐 하냐고요? 살좀 빼려고요. 살 빼는 거안 됩니까? 원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살을 뺐어야 되는데, 네. 좀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어렵게 찌운 살 아깝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살 떼가지고 누구 주고 싶어. 마른 분들한테 제살 떼가지고 주고 싶습니다. 끝없이 달리는 킹무라고요? 저 걷고 있는데요. 왜 장마 때문에 이거 다 엎어졌나 보네 이거. 그런데 오늘은 안양천 돌고 내일은 도덕산 가고, 네, 3일째는 한강 갈 겁니다. 한강. 한강까지 걸어가기. 예, 일단 이틀 동안은 좀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네, 뭐냐,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식으로 하고, 이제 3일째서부터 이제 제대로 해야죠. 안양 아닌데, 안양천이. 안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양천인가 그럴걸요? 안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양천이고, 이거 쭉 따라가면은 한강까지 이어져요. 한강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양천이라는 거예요. 안양천에서 시작해서 한강까지 흘러서 안양천입니다. 운동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고요? 네. 이제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하려고요. 제가 한 달에 8kg 넘게 뺐을 때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네. 최소 진짜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이상 걸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걸었는데, 그때는 약간 경보하듯이, 네.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걸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네, 좀
선선하게 일단은 그 산책이나 하는 겸 해가지고 좀 걷고 있어요. 원래 방송 켜놓고 걸으면 안 되는데, 그럼 느려져가지고. 말하면서 걸으면 느려져가지고. 걷기만 하고 웨이트는 안 하냐고요? 웨이트는 제가 해봤는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온몸이 다 삭신이 쑤시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의지가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에 원래 2배속도로 걷습니다. 방송 안 켜고 그냥 걸을 때는 이거에 2배속도로 걸어요. 훨씬 빠르게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양천 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한 바퀴 도는데 1시간? 1시간 10분? 그 정도면 거의 한 15,000 걸음 정도 걸어요. 그렇게 걷고 난 다음에, 예, 집까지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여기 한 바퀴 돌면은 거의 한 2만 걸음 좀 넘게 걷습니다. 2만 걸음? 맞아요. 힘들어야지 운동이 돼요. 힘들어야지 운동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날인데 너무, 네, 과격하게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막 운동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와, 물고기도 엄청 많네. 진짜 저기 지금 이렇게 다, 네, 뽀글뽀글 막 올라오고 있는 거다 물고기거든요? 다 잉어킹들이에요, 잉어킹들. 엄청 많네. 저 새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커가지고. 네, 다들 그렇게 일단 시작하죠. 아, 근데 오늘 진짜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다, 진짜로. 와. 진짜 바람 엄청 잘 불어요. 와, 근데 이거 비 오는 거 아니겠지? 비 오는 거 아니겠죠? 나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비 오면 진짜, 네, 큰일 나는데. 잠깐만. 네, 날씨 너무 좋아요. 안양천 제방 생태복원 지금. 억새 리틀 제브라, 억새 모닝 라이트, 억새 그린 라이트, 구절초, 이놈 바늘꽃, 덩쿨 장미, 펄 수염풀, 홍띠, 영산홍, 조팝나무, 자산홍,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비 오면 전에 산 올라갈 때처럼, 네, 아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 오면 빠르게 반썰어내야지. 비 오면 빠르게 밥 먹으러 반썰어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밥 먹고 난 뒤에 이제 식후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사람 많네. 멈췄다고요? 멈췄어요? 형님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멈췄어요? 아, 잠깐 멈췄었어요? 아, 지금 풀렸어요? 아, 날씨가 너무 밝아가지고 아예 안 보인다, 안 보여.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이 아예 안 보입니다. 와, 저번에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방송 종료됐었죠? 미끄러져가지고 폰에 갖다 부딪혀가지고 방송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저기 다시는 안 내려갑니다. 화면 밝게 해도 이 자연광 때문에 잘안 보여요.
참새들 귀엽네. 맛있겠다. 아침 뭐 먹을 거냐고요? 아,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아침 뭐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뭐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침은 황제처럼 먹을 거예요. 황제처럼.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같이. 저녁은 무조건 방울토마토로 때울 겁니다. 운동했으니 치킨 피자 먹자고요? 그거 먹으면 오늘 운동하는 의미가 아예 없는데. 치킨 피자, 그리고 지금 파는 데가 없을걸요? 네. 지금 치킨 피자 파는 데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저기 몇 마리 많이 있나 보다. 와, 저 잉어킹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저거? 장난 아니네. 엄청 크네. 거의 탱크인데? 거의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탱크가 아니에요, 잠수함? 황제? 국밥이요? 아, 국밥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국밥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먹으면 항상 남겨요. 먹으면 항상 남기니까 뭔가 내가 손해보는, 돈 주고도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네, 다 못 먹으니까. 돈 주고 음식을 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안 먹게 됩니다. 네, 건더기는 다 먹을 수 있죠. 지금 같이 이제 완전 공복 상태면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국물 남기면 뭔가 아깝잖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국물도 음식 가격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국물 안 먹고 나와 버린다? 그러면은 돈을 땅바닥에다 버리는 거죠, 그냥. 네. 카카오 시청자들 이렇게 국밥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야방하면 대부분 국밥 먹자고 한다고? 그래? 예전에 거기 맛있었는데. 저기 이제, 광명 시청 쪽에, 예전에 제가 한번 간 적 있었죠. 그, 3,900원짜리 소고기 순대국밥이었나? 소고기 순대국밥. 한 그릇에 3,900원인데, 반찬에다가, 소고기 순대국밥에다가, 밥까지 다 줘서 3,900원. 엄청 싸죠. 그거 먹었을 때 시청자들 여기 어디냐고 진짜 난리였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 근데 거기 금방 망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그건가 봐요.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망했나 봐요. 아, 강사 언덕 가면 다이어트 되고 광명시장도 구경시켜주고 그러려고. 국밥집 망했죠, 당연히. 거기 당연히 망했죠. 가격을 그렇게 파는데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해보고 장사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가 그리고 약간 외진되어가지고 지속적인 홍보가 없으면 망하는 곳이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철산, 이제 그 상업지구 안에 막 이런, 있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박리담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갔을 텐데, 거기는 정말 외진되어가지고 사람이 안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가 그건가? 경륜장인가? 와, 오늘 날씨 좋다. 땡볕에 왔으면 진짜, 네, 죽을 뻔했는데, 이거 죽었을 것 같은데, 진짜. 쪄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잉어킹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잉어킹. 잉어킹 한두 마리 정도는 보일 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잉어킹 한두 마리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저기 있다. 근데 보이세요, 저거? 저거. 잉어킹.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잘 찍히나? 장난 아니네. 저기도 한 마리 있네. 저기는, 저거는 근데 좀 조그마죠? 저거보다 훨씬 큰 애들 많아요. 저기도 있네. 두 마리가 지금 합치하려고 하는데, 합치?
두 마리 합체했어. 네. 합체했어요, 합체. 나쁜 생각 하지 말라고요? 뭐, 나, 왜요? 갑자기 나쁜 생각? 뭘 상상하셨길래 나쁜 생각을?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렇지. 합체요? 변신물고기인가요? 네. 얘네들 변신하는 거 몰랐죠, 여러분들. 사실 저만 알고 있었는데. 아, 저기 두 마리 말고는 안 보이네요. 요 주변에는 없네. 요 주변에는 없고. 구천에 있는 큰 호수 있거든요. 저기도 한 마리 있다. 저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있네. 네,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부천에 있는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은 발로 갔다가 예, 통통 치면은 막그 발소리 듣고 막다 따라오거든요. 밥 주는 줄 알고 진짜 다 따라붙어요. 막다 따라붙는데 여기는 발소리를 낼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따라오진 않죠. 거기 자라도 봤었는데 자라도 있더라고요. 자라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기 꽃밭보소. 여기 원래 꽃길인데 이거 다 밀어버렸네. 광명 햇살 광장. 여기서 한강까지 얼마나 걸리냐. 자, 8.6km죠, 8.6km. 그렇게 멀어요. 최소 여기서 1시간 반은 걸어야 됩니다. 언제 서른 먹었나 이 생각하고 있냐고요? 네, 그렇죠. 네, 쪽으로 가자. 별로 안 걸린다고요? 생각보다 더 걸릴걸요? 이게 길이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한참 이렇게 네, 돌아서 가는 거여가지고. 잠깐만.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가시 박혔어. 오리 소리도 들리고. 안양천 사람 많네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네요. 안 터졌습니다. 안 터졌어요. 왜 이렇게 내려가지? 계속?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니? 제가 볼 때는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네.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 문제 없어? 아, 여기서 좀 쉴까? 아유, 힘들어. 와, 비행기 날아간다. 아, 좋아. 밖에 대체 얼마 만에 나와보는 거지? 졸려요, 밖에 나오니까. 밖에 나오니까 졸립니다. 어제 배고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네, 지금 뭐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잘 먹을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김천 가자고? 아, 김천 안 가. 야, 이 시간에 무슨 김천이야? 새벽에나 김천 가는 거지, 어? 이건 또 뭐지? 이상한 거 갖다 설치, 이상한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해 놨네요? 이상한 조형물을 갖다 설치를 해 놨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올인가? 소떼라는 거, 소떼가 뭐예요? 소떼가 뭐예요? 새 날아가는 거. 뇌갈인가 저거? 맛있어 보이네. 막대기 위에 조형물이 솥대 아니냐고요? 아, 그래요?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알아가네요. 붕어 이거 벌써 많이 봤어요. 저기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아까 다리 위에서 보여드렸죠? 예전에 여기서, 아, 루시파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서 그거 봤었는데. 비둘기 시체. 비둘기 죽어가지고 꽁꽁 얼어있다고요. 얼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에. 비둘기 죽어가지고 꽁꽁 얼어있었어요. 오리다, 오리. 오리도 맛있는데, 아. 오리고기 맛있죠? 비둘기 산지 직송이라고요? 네. 여기 고양이들도 많이 사는데, 고양이. 고양이도 있고, 막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 너구리 지나가는 것도, 저, 그 뭐냐, 새벽에 한번 봤었어요. 그때 방송하고 있을 때, 찍긴 찍었는데, 좀 멀리서 찍혀가지고, 화면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 너구리도 봤었습니다. 별의별 생물들이 있어요. 저기, 저 위에는 막 도롱뇽 지나간 것도, 도롱뇽 지나가다가 밟히는 적 엄청 많더라고요. 저 화장실 주변에. 아, 날씨 좋다. 빵녀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전 암호가 며칠 지나고 10회 선언할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전혀요. 아, 국방위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작심삼일 아니냐고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진짜 2달 이상은 갈것 같습니다. 먹을 걸잘 참, 솔직히 이거 나와서 운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걸잘 참을 수 있냐가 문제예요. 솔직히 진짜 그게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좀 맛있게 먹어야지. 네. 아침에 맛있게 먹고. 예전에 살 뺐을 때는 두끼 먹는데 이제 한 끼는 아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쌀을 아예 안 먹었어요. 고기는 계속 먹었는데, 고기는 계속 먹었는데, 쌀을 안 먹었습니다, 쌀을. 쌀을 안 먹고, 예. 한 스타일에 익숙하려면 한 3개월은 걸린다고요? 그죠?
저 약간 벼락치기 좋아해가지고 벼락치기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벼락치기 다이어트. 패스가 찾아와서 거액 걸고 푸파 신청하면은, 푸파 어차피 저 하지도 못하는데, 네, 한다고, 네, 제가 받을까요? 안양천에 대하여. 여기 나와있네요, 안양천. 삼성산의 안양사에서 발원하였다 하여 안양천이라 부르며, 조선시대는 대천 기탄이라고도 하였다. 의왕시 청계리야? 하비천? 안양천 한강에 유입되는 4대 지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안양천의 길이는 32.2km. 와, 진짜 엄청 기네. 안양동 경부선 철교 밑에서 국가 하천이 시작되며, 오케이. 맞죠. 안양시에서 시작되는 거 맞구만. 안양천의 수질은 서남 하수처리장, 안양 하수처리장, 역곡 하수처리장, 네, 하수처리로 개선되고 있대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근데 이거 다 부서지려고 하네.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지금 비 오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근데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비 오고 있어요. 큰일 났다.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어떻게. 비 엄청 내리는데요? 갑자기? 비 쏟아지고 있어요. 아, 비다 맞게 생겼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비다 맞게 생겼어요. 이거 비다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오늘 이거 오늘 내로 비 그칠까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오늘 내로 그칠까요? 아마 오늘 내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좀더 빨리 나왔어야 됐나? 벌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오늘 진짜 간단하게 걷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외로 비가 좀 빨리 내리기 시작하네요. 마트 가가지고 그거 사야겠다. 밥은 그냥 집에 가서 먹고, 밥은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저기, 마트 가가지고, 파마책스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오늘, 게임방송 하기 전에, 파마책스 한번 먹어볼게요. 파마책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직접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야채 맛 과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시금치가 아니고 파죠, 파. 네. 파마칙스, 파마칙스. 그때 파마첵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예, 출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만? 10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네, 15년 만인가에 출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대요. 아, 그거 투표 조작이에요? 곰탕에다 파마첵스 말아서 먹어보자고요. 왜 하필 곰탕에다가 우유에다가 말아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와, 저 장미 핀 거 봐봐요. 와, 미쳤다.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장난 아니네요. 안양천에다가, 네, 세금을 들이붓고 있네 지금. 저 안에 무슨 뭐 저렇게 저 네모나게 저렇게 만들어놨네. 곰탕에 파 송송 썰어 넣듯이 파마칙스를 갖다 넣어보자고요.
14년이나 지나서 굳이 파마텍스를 실시한 이유는 뭘까? 그니까요. 왜 출시했을까?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했나? 아니면 추억팔이? 왜 갑자기, 출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텍스사가 어그로를 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 파마텍스 맛이 어떤지 하는데, 네, 졸라 맛없다고 졸라 맛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약간 그 느낌 날 것 같거든요. 약간 야채 맛 과자 있잖아요. 야채 맛 과자, 그 뭐였지, 이렇게 고구마 깡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야채 맛 과자.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느낌이. 네. 아, 황수 언니, 안녕하세요. 네. 파마텍스 한번 사가지고, 네, 먹어봅시다. 아, 야채 타임. 네. 야채 타임, 야채 타임. 소지회제까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2주요, 2주? 2일? 2주?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파랗게 돼 있냐? 곰팡이 쓴 것 같네? 2일 남았다고요? 와, 시간 엄청 빠르네. 엊그저께만 해도, 네, 아, 이제 들어간다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녁이라니. 생각보다 10살 정도 어리다고요? 와. 아, 지금 비 오니까 이런 건 하지 말자. 빨리 가야지. 더 쏟아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아, 안녕하세요. 지금 비 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나무 그늘진 데로 가고 있거든요. 공이 끝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방송은 해야겠죠? 공원 헌팅? 여긴 또 뭔가 하려고 하나 보네요. 잔뜩 뭔가 해놨네. 포크레인 갖다가 땅 다 파버렸는데. 맞아요. 저녁 당일은 저도 기분 째졌어요. 네. 저 그때, 네, 기차에서 토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저녁하는 날, 그 간부가 프런트 담당 직원하고, 프런트 직원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셋이서 술 마셨거든요? 대낮에 오리고기 먹으면서 술 마셨는데, 저녁하고 나서 이제, 야, 명원아! 네! 병장 와, 뭐, 오. 아, 야, 우리, 너 이제 저녁했는데 이제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마지막에, 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프론트 담당하는 이제 직원분 한 명 불러가지고, 셋이서 이제 대낮에 가가지고 술 마셨거든요? 술 마셨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제가 술을 진짜 못 먹잖아요. 술을 진짜 못 먹는데, 맥주잔으로 소맥을 7잔 마셨어요. 7잔. 네. 저 여러분들 아시죠? 맥주 딱 한 캔만 마셔도 막 헤롱헤롱거리고 죽으려고 하는 거. 맥주 한 캔만 마셔도 헤롱헤롱거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조그만한 거. 한 캔만 마셔도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소맥으로 7잔 마셨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7잔. 마시고 나서, 기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다 토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막 내 기분이 좋으니까 술이 그냥 쑥쑥. 언제였었지? 빼빼로데이였었나? 빼빼로데이였어요. 작년에 빼빼로데이 때. 그때 국밥 먹으면서 제가 소주, 네, 한 병을 갖다 그냥 한 번, 그냥 5분도 안 걸려 포로록 마셔버렸잖아요. 소주 한 병. 자몽소주 한 병, 네, 포로록 마셔버렸는데 마시고 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와. 어지러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다가, 네,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술은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분을 겪고 싶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술은 더 이상 못 마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원래 왔던 데까지 돌아왔거든요. 여기 경운기가 있냐? 아, 비 엄청 쏟아지는데? 큰일 났다. 비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비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엄청난데? 갑자기 또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비가 쏟아지네. 비둘기들 엄청 많네. 큰일 났다. 다 젖겠는데요? 다 젖을 것 같아. 와. 비 엄청 와요, 지금. 와. 큰일 났다. 우와, 비 엄청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 아니, 아까 나와서 돌아다닐 때만 해도 비 안 오더니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 나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다 젖고 있어요, 지금. 순식간에 다 젖겠는데, 지금 빗줄기가 매우 굵어요. 빗줄기가 매우 굵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이야. 핸드폰에 지금, 네, 핸드폰이 지금 비로 다 젖었어요. 으아, 씨. 비둘기들 날아가는 거 보소. 구구!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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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씨, 큰일 났다. 아, 오늘 한강 간다고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로. 오늘 한강까지 걸어간다고 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오늘 진짜 안양천만 살짝 산책하고 오길 잘했지, 이거. 안양천이 한강까지 걸어간다고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날씨가 막 되게 맑아가지고 쨍쨍해가지고 타 죽는 것보단 나아요. 타 죽는 것보단 차라리 비 오는 게 낫습니다. 근데 네, 군우산으로 갔다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첫날이잖아요. 첫날이니까 일단 맛만 보는 식으로 첫날인데 막 무리하면 안 돼. 맛만 보는 식으로 하고 네. 내일이랑 이제 다음날이랑 우선은 슬슬 이제 강도를 높여놔야겠죠? 네. 첫날 버프 너무 쓴다고요? 네, 첫날이니까 버프 쓰는 거지. 네. 계속 맛만 보았다고 한다. 아, 시원하다. 저기서 뭐 작업을 하고 계시네? 네, 맛만 오지게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라고요, 첫날. 집에, 집 안에서 몇달 동안 짱박혀 있다가 이제 나온 거라고. 이 정도 이해해 줘야지. 그리고 뛰잖아요. 뛰면은 막 화면 막 이렇게 흔들거려가지고, 여러분들 어지러워가지고 못 봐요. 뛸 수도 있는데 일부러 걷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겁나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리게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흔들리죠. 맞아요. 못된 아이 나온 거 인정해줘야지. 쓰러져, 진짜로. 제가 애초에 운동을 열심히 매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네.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져. 달리다가 쓰러져요. 아, 큰일이군. 아, 집까지 가려면 또, 나 한참 걸어야 되는데. 뭐야, 비또안 오나? 비또 그친 것 같은데요? 예. 네. 비 방금 전에 막 쏟아지다가 또 그친 것 같은데? 비안 오고 있죠, 지금? 한강 가자고요? 싫은데요? 다시 안갈 건데요? 근데 빨리 오늘 밥뭐 먹을지나 좀 생각해 주세요. 아, 비안 오니까 다시 안양천 가자고요? 아, 벌써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는 아니고 반 바퀴 돌긴 했는데. 아, 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내일은 산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네, 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이 아마도, 여기 하천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겠죠? 단백질 야채는 뭐예요? 첫날인데 방울토마토랑 샐러드 먹으라고요? 아침은 정상적으로 먹고 저녁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랑 바나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해서 먹으려고요. 원래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쌀을 안 먹었거든요. 고기는 항상 매 끼니마다 고기는 무조건 먹었는데 쌀을 안 먹었어요. 쌀을. 아침은 꼭 먹어야 됩니다. 아침 안 먹으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대가제가 두부 좋다고요? 두부요? 두부를 먹을까? 두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두부도 솔직히 그 두부만 좋아하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두부 있잖아요. 연두부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연두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네모난 두부 있잖아요. 그냥 일반 두부. 예, 그거는 이제 기름에다가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먹으면 하거든요.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약간 스팸 붙이듯이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긴 해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아침 8시 반인가? 어제 아침 8시 반에 한끼 먹고, 그런 다음에 아무 것도 안 먹다가, 이제 방송 도중에,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 도중에, 참외 반쪽하고, 방울토마토 5개인가? 먹고, 방송 끝나고 나서 방울토마토 한 5개 더 먹고, 잤거든요? 잤는데, 지금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배고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든 주면 진짜 다 먹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전도 먹을 것 같아요. 아, 안 미친다고요? 네. 이게 막, 네, 두 끼, 세 끼씩 막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 끼로 줄여버리니까, 네, 사람이 돌것 같습니다. 아, 회전초밥집이나 문식이나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은 것만 생각나냐고요? 네, 그니까요.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살좀 빼야지. 근데 저번에도 다이어트 했을 때 알겠지만 빡세게 하잖아요. 진짜, 네. 엄청 예민해집니다. 진짜 엄청 예민해져요. 장난 아니에요. 저거 집밥구리다, 집밥구리. 집밥구리 새 저기 있네?
저기 직박구리 있죠? 직박구리. 우리 이제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 중에 하나죠. 직박구리, 박새, 까치, 그리고 참새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볼수 있죠. 산비둘기 같은 경우도 산 주변에 있으면 쉽게 볼수 있고. 일단은 철산역으로 왔는데 비가 그쳤네요. 네. 아까 소나기였어, 소나기. 뭐야, 여기 2등 당첨이야? 그거까진 모르겠네요. 스타다이면 팬 정모에 전국일주 가능하냐고요? 생각해보고요. 일단 스타 달면 정모는 한번 하겠죠. 전국일주는 모르겠네요. 전국일주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아, 원래 여러분들 그거라던데, 생각해보니까. 운동하기 전에, 뭔가 막 몸 쓰는 운동을 하기 전에, 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 전에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은 그거래요.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은 좀더 네, 열량이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와, 씨, 맛있겠다. 냉면 먹을까? 뭐야 이거? 이나카. 와, 맛있겠다. 빙수 한 그릇.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아, 그거 잊고 있었다. 원래 이렇게 딱 돌아다니고 나서 땀막 삐질삐질 흘릴 때, 네. 그거 뭐였지? 슬러시 한잔딱 마시면은 진짜, 기모띠! 하면서, 네. 진짜 기분이 와, 진짜 거의, 네. 아마, 네, 제가 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더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뭐냐. 슬러시 한잔딱 마실 때그 기분이 아닐까. 그거 거의 견줄만 하는데 것 같거든요. 쯔쯔허허. 와, 여기 점심 장사도 하나 보네. 시원하게 냉면 먹자. 와, 이거 뭐야? 5,000원이야? 근데 여기 문을 안 열었는데? 아, 12시부터 문 여는구나. 아씨. 깨끗해서 맛있다. 여기 치킨 60마리만 판다는데 이거 진짜 60마리만 파는 건가? 다 문을 닫았어요. 뭐야? 여기. 육쌈냉면 사라졌네? 뭐야, 이거 냉면집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아, 냉면 한 사발이 하려고 했는데, 와, 씨. 미치겠네. 냉면 한 사발이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아니, 육쌈냉면 문을 닫아버렸네? 예, 네, 문 닫았어요.
장사 잘 되는 편이었는데, 와, 수지다. 60번 튀기면 어쩔 수 없이 기름 갈아야 돼요? 왜요? 아,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을까? 아, 괜히 여기 나가서 외식해가지고 돈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나? 집에 목살 있는데, 목살. 목살 해가지고 황제 식사 한번 해야 되나? 아, 봉진행면 맛대가리 없어요. 맛대가리 없어. 봉진행면 맛대가리 없습니다. 무조건. 근데 냉면이랑, 여러분들, 냉면이랑 족발은 무조건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냉면, 족발, 튀김, 이거는 무조건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네. 일단 집에서 만들기도 귀찮고, 냉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 식당에서 먹는 그 냉면 맛이 약간, 먹으면 약간 살찔 것 같고, 약간,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안 나요. 육삼이 망했어요, 보니까 지금. 육삼이 망했습니다. 육삼냉면 지금 가봤는데 망했어요.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건 또 뭐야? 5층 다락방? 저런 게 생겼네? 오, 런치 7,000원부터 호식 음료 무료, 케이크 무료, 보드게임, 컴퓨터, TV 시청 가능. 저런 것도 있어? 빵, 와플, 팝콘, 커피, 차 무제한? 뭐지? 7,000원부터라고 하니까 7,000원은 진짜 별볼일 없는 메뉴일 것 같고, 최소한 9,9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하고 아무도 후원을 안 해요. 집에서 그냥 밥이나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군영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님 한끼 식사에 조금이라도 보탭니다. 아, 군영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 아,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더안될것 같아요. 네. 오늘 회장님이시네요. 오늘 회장님.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이 들까?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뭐 먹어야 될까? 5,000원짜리 식당 있긴 하거든요. 5,000원짜리 이제 한식 뷔페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어요. 거기 가려면 여기서 한참 더 걸어야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갔던 데 있잖아요. 홍세아 밥 먹자. 거기 가면 괜찮긴 한데. 5,000원에 제육에다가 밥도 무제한이고 밥도 세 종류나 있죠? 거기다가, 고등어나 조기튀김도 나오고. 후식도 있고, 식빵이랑. 토스트랑 계란후라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루에 100원씩만 보태줘도 네, 먹고 살만 합니다. 거기 방송으로 제가 한 번이었나 두 번이었나 갔던 것 같은데 거기 방송 제가 방송하는 거 보더니 자기도 방송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켰었죠. 네. 저희 형 자고 있을걸요? 왜 형이라고 물어보지? 아, 뷔페는 그만 가고 메뉴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파마칙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마칙스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파마칙스 있으려나? 어, 고양이다. 그냥 귀엽네. 네, 그분 방송 잠깐 하다가 접었죠.
근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몇달 전에 다시 가봤는데, 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망시랑 저랑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잘 하고 있냐고. 원래 이게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뺄 때는 방송 아예 안 켜고 있었거든요. 방송 안 켰던 게. 방송 키면은 막 뭔가 밖에서 뭔가 하나라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도 보여줘야 될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네, 돈이 나가다 보니까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켰거든요. 그냥 안 키고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요. 다이어트 1일차인데 먹방은 모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파마첵스나 사서 돌아가려고요. 파마첵스 사서 먹고, 사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예, 한번 우유에다가 한번 싹 말아가지고, 네, 우유국밥 해가지고 파마첵스 국밥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요. 네, 일단은 밥 먹지 말자고요. 아니요, 네, 저 밥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밥 먹어요. 어째 황제 밥상 만들어서 먹어야지. 집에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안 계시면은, 집에서, 쿡방이나 할까, 쿡방? 집에서 쿡방이나 할까, 쿡방? 집에 가서 키려면은 리방을 한번 해야 되긴 하거든요. 집이 워낙 구석진 되어가지고, 산 주변이어가지고, LTE가 안 터져요. LTE로 갔다가 방송을 하면은 끊깁니다. 방송.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리방을 한번 해야 돼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까요? 떡볶이? 네.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까? 어째 떡볶이가 먹고 싶네. 아, 맛있겠다. 네, 아, 그 미트 소스 파스타요? 그거 제가 진짜 오지게 잘 만들었죠. 수박이 망고 수박이라고 저렇게 돼 있네. 자, 오징어를 네 마리에 10,000원. 오징어 네 마리 10,000원? 비싼데? 네, 광명시장 가면 7마리 10,000원이에요. 자, 오징어를 네 마리에 10,000원. 자, 샘플 오징어 지금 네 마리가 10,000원. 자, 오늘 오징어는 저렴하게 챙겨가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먹고 싶다. 자, 심심한데 샘플 오징어라고 말씀드려요. 자, 오징어는 네 마리에 10,000원. 자, 오늘 오징어는 챙겨가세요. 샘플 오징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와겔 요리가 아니죠. 네, 저는 제대로 만듭니다. 네 마리에 10,000원. 자, 저렴한 데가 없나 보네. 자, 꼬들꼬들하고 좋습니다. 자, 꼬어드셔도 되고요. 자, 오늘 구워드셔도 되고, 자, 짜장면이요? 짜장면 만들면 살찔 것 같아가지고. 네. 짜장면 만들어서 먹으면 살 오지게 찔 것 같아가지고, 짜장면은 안 만들죠. 자, 직접, 네, 말려놨고요. 파마첵스 없어요. 12,800원. 자, 고정하면 영광으로, 파마첵스가 없네요. 네. 이쪽 말고 다른 매장 가봅시다. 아, 매장 안 되겠네, 여기. 파마첵스를 안 파네. 신상은 빨리빨리 들여와야지. 그죠, 여러분들? 첵스가 그냥 첵스밖에 없어요. 파마첵스가 없습니다.
진짜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와, 여기 나폴리스 저기 아직도 안 망했네. 저기 한번 먹어보고 나서 다시는 안 가는데. 양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청렬이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아직도 안 망하고 잘 버티고 있네. 신기하네. 육산냉면집이 망했는데 저기는 안 망하고 버티고 있네. 어떤 맛일지 궁금하죠? 제가 한번 먹고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파머스텍스를 사도 될지 안 될지 평가 한번 오지게 해볼게요. 근데 아까 거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연인들 데이트 코스? 그렇게 네, 가가지고 먹기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내 애인이 없으니까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여긴 것 같다. 문 안 열었나? 네, 저녁에는 게임 방송 하죠, 당연히. 네, 당연히 합니다. 파마첵스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아니, 뭐야? 파마첵스가 없어요. 왜 파마첵스를 안 들여오는 거지? 안 팔릴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건가? 파마첵스가 없는데요? 네. 저쪽도 없고, 저쪽에 있는 큰 마트도 없고 여기도 없네요. 인터넷에서 팔 것 같다고요? 아이씨, 괜히 여기 또 왔다 갔다 했네. 아, 귀찮게. 이거 다이어트용으로 좋으려나? 콤프라이트 바? 2950원? 아니야, 이런 거 먹으면 살쪄요. 아, 진짜 쿠팡에 있다고요? 아, 그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먹어봐야겠다. 아, 아니구나.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한참 내 파스타 많이 만들어 먹을 땐 이거 2,900원이었거든요? 4,100원이네요. 비싸네. 한참 파스타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을 땐 저거 2,900원이어서 싸가지고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아, 쫄면. 와씨, 맛있겠다. 아. 아니, 집에서 그냥 밥이나 먹게. 그냥 계란후라이에다가 밥이나 비벼가지고 먹게. 그냥 밖에서 먹을만한 게 없어. 지금 문을 다 안 열었어. 스파게티 면이 3,000원이나 해? 이거 너무 비싸네. 황제 식사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밥이나 먹으려고요. 다이어트 첫날인데 밖에 나가서 뭐 처먹고 이러는 건 좀 솔직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파마첵스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돌아갑시다. 아니, 김나도 식사 말고요. 야, 뭐하러 밖에서 사먹어. 그러니까. 골닭볶음면에서
새끼 배 터지게 먹는 건데. 집에서 밥 남아 있는 거랑, 예, 밥 남아 있는 거랑 그거랑 해서 먹으려고요. 예, 일단 뭐 계란후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남아 있는 거 뭐 참치라도 있으면 참치라도 먹고 그러려고요. 솔직히 떡볶이 만들어서 먹고 싶은데 떡볶이 만들어 먹기 귀찮아요. 솔직히 만드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떡볶이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근데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 치우는 것도 귀찮고. 네. 짜파게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은근히 네 많이 가려가 이것저것 많이 가려가지고 짜파게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참고로 여러분들 저 중국집 가면은 무조건 볶음밥만 시켜요. 네. 절대로 짜장면 먹지 않습니다. 짜장면 진짜 거의 안 먹어요. 거의. 해물라면요. 라면 종류도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 종류는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보다는 아무래도 밥이 낫지. 면을 싫어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중국집 가면 볶음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짜장면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면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건면 라면이 핫하다 보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맛대가리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네, 불고기 버거 사줄 돈 주시면 제가 네 먹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사줄 돈 주시면 제가 먹을게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거드냐. 아, 주면 당연히 먹죠. 네. 주면 당연히 먹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뭐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라우마 극복했어요. 네. 그냥 배고프면 못 먹을 게 없대니까. 네. 더블불고기 버거. 더블불고기 버거. 네. 먹고 저번에 네,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더블 불고기 버거 먹고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3일 동안인가 쉬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틀인가 3일인가 쉬었었는데 네. 먹고 막 토를 한 8번인가 해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더블 불고기 버거 손도 안 댔는데 네, 아마 주면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주면 아마 먹지 않을까. 햄버거병은 아니었고 그거였어요.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뭐였었지. 그때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더라? 식중독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보통 이제 체할 때 일반적으로 걸리는 거.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햄버거 먹었다고 그러니까 설마 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바로 딱 네.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햄버거 먹었다고 딱 그러니까 바로 맥도날드 혹시 불고기 버거 드셨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 장염 아니었어요. 장염 말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바로 한숨 훅 쉬면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 바로 조치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바로 조치해 줬어요. 그거까지 생각나는데 정확히 무슨 병명이었는지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진짜 그때 이틀 동안 물만 마셨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진짜 다 그냥 밑으로 줄줄 새가지고. 진짜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살해당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먹으면 그냥 밑으로 막 다 줄줄 새니까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탈진 상태여가지고. 물은 마시고 싶은데 물 마시면 바로 밑으로 다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진짜 그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병원 화장실에서 그 누워있다가 또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토했는데 토하고 나서 그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 뭐냐 이제 밖에서 이제 문 딱 누르면은
열리고 이렇게 뭐 자동문처럼 이렇게 열리고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안쪽에서만 열 수 있거든요. 문 닫히고 나면 안쪽에서 눌러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못 누르겠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요새 겁나가지고 햄버거 못 사 먹겠다고요? 아, 전 그래도 맥도날드 좋아합니다. 그렇게 호되게 당했어도 맥도날드 좋아합니다. 맥도날드가 그래도 롯데리아보단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롯데리아가 이제 뭐 맥도날드보다 낫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괜히 대기업이겠어? 괜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햄버거 퀄리티 차이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지. 롯데는 우리나라에서 몰라도 해외에서는 중소기업 아니에요? 거의? 맥도날드랑 비교가 안 되지, 솔직히. 버거킹, 돈 있으면 버거킹 먹는 게 더 맛있긴 하죠. 버거킹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진짜 그런 데서 알바를 해보니까 느낀 게 이런 수제버거 막 진짜 어중간한 그냥 수제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 먹는 것보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위생을 꽤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네. 물론 패티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패티는 이제 그 뭐냐 가공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어서 바로 내주는 거니까 솔직히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패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나머지는 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KFC는요? KFC요? KFC는 모르겠네요. 저거 제가 볼 때는 KFC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튼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수제는 솔직히 비싸기만 하지. 비싸기만 하고 맛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Hi from Brazil. Hello.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뭐냐, 또 비 와. 또 비 와, 또. 도 you know BTS? 아, 카메라 들고서 걸으면 안 위험하냐고. 항상 위험하니까 전방 주시를 네, 잘 하죠.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가죠. 코리아 is beautiful. 오케이, 땡큐. 유튜브 이러다 차에 치이면 완무법 만들어지나요? 차에 치인 일이 없어요. 네. 도로 횡단보도를 잘 네. 횡단보도 저 불 들어오는 거 잘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차만 손해지 제가 손해가 아닙니다. 제 민식이법 때문에 요즘 차를 안 끌고 다니고 있어요. 민식이법 때문에 차 끌고 다니다가 네, 사고가 나면은 아니 여기 주변에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양쪽이 다 네, 그 뭐냐 어린이 보호구역이어가지고 차를 그냥 뒤에서 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끌고 나가. 네, 차 지금 네, 그 뭐냐 저 주차장에 짱 박혀 있습니다. 저 뭐라고 하는 거야? 장문으로 길게도 쓰셨네. Sorry, I can't speak English. Okay?
I don't know what did you say? Okay? 아, 미국에서 증오, 어, 중국인 증오한다고? 오케이. 방장님 중국인 같다고 하네. 너 중국인 같다고 싫다고. 야, 망시야, 강태. 강태 못하냐? 내가 매니저 안 줬나? 강태 버려, 이씨. 매니저 내가 나중에 줘야겠다. 망시랑, 어. 왕시야, 오늘 방송할 때 잠깐 들어와가지고 매니저 좀 받아가라. 헛소리 하는 놈들 강퇴해버리게. 아, 그래요? 굳이 그런 거 번역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거 해놔야지. 나중에 신고해야지.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아, 힘들어. 저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그냥 방송 안 켜고 그냥 혼자서 갔다 오겠습니다. 저녁에 게임 방송이나 제대로 해야지. 조지 플로이드처럼 되고 싶냐고 한마디 하자고요. 에이. 저도 저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저분을 욕하면은 저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관대하니까 그냥 냅둡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타면은 아마도 좀 끊길 것 같거든요. 끊길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방종하고 근데 슬슬 방종하고, 저녁에 7시쯤에 다시, 저녁에 이제 게임방송 키고요. 게임방송 키고, 세인타이즈 어제 하던 거는 이제 초기화하고, 윈도우 XP로 갔다가 다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윈도우 XP에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네, 그 뭐냐, 렉 안 걸리게끔 해놨으니까, 네,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고 만렙인 사람 만렙이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뭐 햄버거를 주든 뭐 네, 먹을 거 하나 이제 선물을 해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자원 입대하실 분들은 하세요. 네. 입대하는 건 공짜입니다.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컨트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여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저녁 한 7시? 네, 7시쯤에 다시 켜가지고 7시나 한 7시 반쯤에 켜가지고 한 8시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요. 8시 정도에 네, 세인타이즈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때쯤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나도 한 자리 넣어달라. 그 선착순이니까 빨리 해야 돼. 선착순이니까 빨리 해가지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좀 이따가 7시에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 7시에 봐요. 헛바트바.